네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이고요. 이 안에를 좀 한번 지금 열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얼마 전에 떨어뜨렸는데 안에서 이 기어가 돌아가는 게 소리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그 학원이와 이제 겨울철 오기 전에 한번 세척을 해주는 게 좋아서 일단은 상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. 제가 이제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싱크대 막힘이거든요. 싱크대 막히면 제가 뭐 하루에도 뭐 많게는 뭐 4군데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군데씩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어 상태도 좀 좋지 않은 상태고 일단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. 빼버리네. 안에 깨끗하네. 이거 오늘 전에 뭐 소리가 났었거든요. 오, 딸그라 딸그라. 괜찮네. 뭐가 풀린 줄 알았어. 이게 뭐 원래 키가 빠진 건가?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물이 안 들어있네. 됐어, 됐어. 깨끗해, 깨끗해. 깨끗하네. 이게 한 가닥에 지금 상태가 지금 하나가 이제 풀려고 하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다 풀리기 전에 한번 이제 지금 잘라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네. 아직까지는 이게 끊어지면 다 풀릴 것 같아. 한 가닥이. 희한한 게 리지드 이 저기 와이어가 하나 끊어졌네. 하나 끊어졌어. 이게 보면 한 가닥이 끊어졌어. 이게 이상하게 얘 리지드는 끊어지면 풀리더라고. 이쯤에서 그냥 용접기로 지져야겠다. 용접으로 여기를 지금 얘가 한 가닥 끊어진 거거든요. 보시면 한 가닥 끊어졌어요. 끊어졌죠. 여기를 여기 지금 끊어졌으니까 여기서 계속 좀만 더 잘라보고. 한 가닥이 지금 쫙 풀려버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. 이게 한 가닥이 지금 계속 풀려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얘를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거를 바이스로 안 물리면 끊는 순간 탁 풀려버리기 때문에, 예, 바이스 물려야 됩니다. 이게 이제 한 가닥일 때는 상관이 없죠. 그러니까 이 리지드의 이 어떻게 보면 뭐, 이 와이어의 특성이 다른 이제 타사의 와이어하고는 좀 틀려요. 얘는 풀리면 다 풀려버립니다. 이게 앞에 용접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여기를 용접으로 끊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, 그러니까 용접으로 그랜드로 끊는 게 아니라 절단도 용접으로 끊어야 돼. 용접으로. 일단 여기를 먼저 한번 끊어볼게요. 그래야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이 풀어지는 게 느낄 거예요. 기름이 타네, 기름이 타. 기름 탔네. 기름 묻으니까 기름이 타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용접을 끊어야 되는데, 용접으로. 용접으로 끊어야 됩니다. 용접으로. 용접으로. 용접으로 이렇게 끊어야 돼요. 끊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로 여기를 갈아줘야 돼요. 예. 이제 다른 상태 와이어를 풀고, 푼 데가 없나. 확인하고. 잘못하면 다 풀려버려요. 잘못하면 다 풀려버려요. 전체적으로 다 물려 있어야 돼요. 어디 하나라도 풀리면 안 돼요. 이런 데 전체 골고루 그걸 다 해줘야 돼. 여기다 좀만 더. 제가 이거 다른 사람 것도 도수를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,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, 다른 사람 것도 도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지져야 됩니다. 순간. 저 아까 용접봉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, 이런 식으로 탁탁 지져줘야 돼. 돌려봐야 돼. 돌려서 그다음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지금 한 군데가 또 있죠. 여기 지져줘야 돼. 이게 돌리면 이게 풀린다고. 이걸 지져줘야 돼. 같이 하나라도 풀리면 안 돼요. 자세 보고, 예,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 풀려버려요. 예. 이 리지드의 와이어의 단점이란 단점이에요, 이게. 예. 왜 이런 식인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. 지금 움직이니까 풀리잖아. 예. 아예 여기 하나 끊어보도록 하겠대.
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붙을 수 있게. 한 가닥이라도 풀리면 안 돼. 네, 다 붙어 있어야 돼. 하고 튀어나온 데는 이제 좀 갈아주는 거. 잘 들어가죠? 네, 이렇게 잘 들어가고 일단은 중요한 건 풀리지가 않아요. 돌려보면 자, 이렇게 해서 보수 끝. 그래가지고 이게 풀어나간 겁니다. 이게 더 이상 안 풀리려면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용접으로 절단을 해야 돼요. 용접으로. 자, 리지드 샤프트 수리 방법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용접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. 용접으로. 절대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수리 끝.